경기도 안산의 특수금속 용해 전문 공장. 오늘은 특수금속 가공의 첫 단계 용해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속 괴가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괴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넣었는데 금속을 넣기 전부터 뿜어져 나오는 주홍색 열기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넣은 것은 어떤 금속일까요? 스테인리스 계열입니다. 1차 용해를 해야 성분 맞추고 용해를 해야 다음 공정이 단조가 공정과 암행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가 녹는 동안에도 작업자는 용광로 옆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금속이 용해되는 상태를 체크하고 성분 검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광로 속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선 선글라스는 필수라고 합니다. 1550도에서 1600도 사이를 용해하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면은 눈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이제 선글라스 보호 착용하고 들어갈 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테인리스 괴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용해 작업할 물량은 모두 12톤. 용해 작업이 있는 날엔 새벽 4시에 출근해 7시 퇴근 시간까지 정신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작업자가 전선을 자르고 있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아, 지금 온도계가 단선이 돼가지고 지금 이걸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온도계예요? 네, 용탕 안에 찍어서 온도가 여기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용해 막바지. 빨리 온도를 체크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때마침 온도계가 말썽입니다. 급하게 수리해 온도 측정을 시작합니다. 금속의 온도를 재는 이 도구는 열 전대라고 불리는데요. 열 전대를 용광로 속에 넣자마자 불꽃이 심하게 튀기 때문에 온도를 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1580도에서 1600도까지 올리고 다음 파트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온도를 재는데요. 사방으로 튀는 불꽃 때문에 보는 사람이 더 아슬아슬합니다. 이번엔 다행히 적정 온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공정은 두 번째 용해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스테인리스의 순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12톤의 스테인리스가 1500도의 열기를 뿜어내는 공장 안은 실로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후끈후끈합니다. 그 주입할 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으니까 다 모이라고. 이제 본격적인 스테인리스 가공 공정으로 들어가는데요. 레드리라고 불리는 대형 금속 용기 속에 용해된 스테인리스를 넣는 과정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샘을 받으러 왔습니다. 용기에 붙는 작업에 앞서 용액 속에 뭔가를 넣는데요. 모래. 왜 넣는 건데요? 그 샘물 이따가 저게 빠지면서 샘물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걸 넣지 않으면 샘물이 안 쏟아져. 알맞게 용해된 스테인리스 용액이 엄청난 열기를 쏟아내며 용기에 담겼습니다. 자칫 가까이 다가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은 모두 안전하게 기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1차 분량을 용기에 담고 아직 스테인리스 용액이 남아있는 펄펄 끓는 용광로에 하얗고 두꺼운 천을 덮는데요. 보온제예요, 보온제. 보온제요? 예. 왜 덮어놓으시는 거예요?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게 너무 급격하게 식으면
여기에다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덮어놓으신 거예요? 예, 예. 금속 가공에서 온도는 항상 중요합니다. 이제 스테인리스 가공 과정 중 가장 위험한 공정이 시작되는데요. 용액을 틀 속에 붓는 작업입니다. 주입구가 좁고 흔들리지 않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두 명의 작업자가 줄을 잡고 있어야 해 어느 작업보다 위험하고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좁은 입구를 맞추지 못해 뜨거운 용액이 위험천만하게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항상 하는 작업이지만 정말 이럴 때는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화상이 제일 위험하죠.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다친 적 있어요. 여기서 말고 그 전 회사에서. 주입 작업하다가 팍 샘을 켜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여기서. 20년이 지난 사고였지만 아직도 화상 흉터가 선명합니다. 항상 화상의 위험을 달고 사는 작업자들. 매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꽃과의 사투를 벌이는데요.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틀에 스테인리스 용액을 붓기 위해 샛물을 담았던 용기를 청소하는 일인데요. 강한 불을 이용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샛물이 밖으로 튈 수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지만 무섭게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아, 저 샛물 나오는 노즐 있잖아요, 노즐. 네. 노즐이 이제 저 샛물 주입하고 나면 막혀 있거든요. 샛물 용광 차 있는 걸 빼지 않으면 그 작업하는데 참 되게 힘들거든요. 작업이 끝난 후 용기의 뚜껑을 덮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봅니다. 급하게 빨리 냉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 카바로 덮는 거예요.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빼는 틀에서 뽑아내는 작업. 틀에서 뽑아내는 거. 네. 틀에 부어놨던 스테인리스 용액이 적당히 굳어 뽑아내야 합니다. 인발 작업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 열이 식었다고는 하지만 무려 6톤짜리 스테인리스 주괴를 뽑아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틀을 눕히자마자 시뻘건 연기가 솟아오르는데요. 다행히도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스테인리스 주괴가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뜨겁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지. 빨리! 스테인리스 가공 과정은 그야말로 열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괴가 빠지면 사람이 직접 내려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열이 완전히 식지 않아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다치지 않게 신중하게 작업을 합니다. 방금 틀에서 꺼낸 스테인리스 주괴를 지게차로 들어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식지도 않은 주괴를 왜 다시 시뻘건 열 처리 기계에 넣는 것일까요? 지금 온도 인근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식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눌러지질 않아요. 눌러지지가? 네. 단독 프레스에서 작업이 안 돼요. 원활한 작업이 안 돼요. 스테인리스 주괴는 단조 작업을 위해 다시 열 처리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 날 아침. 뜨겁게 달궈진 주괴를 꺼내 단조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단조는 금속 가공의 두 번째 단계로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뜨거운 주괴가 3,500톤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마치 말랑한 푸딩처럼 눌려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금속 가공 시 단조 작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조를 하게 되면 아마 크게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그 고객분들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형태나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짧고 빠르게 작업을 하고 다시 재가열해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단조 작업 중 한 작업자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뭔가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센터예요. 이거를 센터를 확인해야 돼요. 센터. 정확한 부위의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괴가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창 단조 작업이 열중하던 작업자가 갑자기 에어건으로 바닥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스러기들이 주괴에 붙으면 불량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컨트롤 부스 안에서 섬세하게 진행 상황을 조율하는 작업자. 마스크에 바로 바를게요.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작업을 서로 간에 눈을 맞추면서 지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또다시 떨어진 열을 올리기 위해 스테인리스 주괴를 열처리 기계에 넣습니다. 반복적인 열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크랙이라든지 불량품이 있기 때문에 온도 관리를 철저해야 합니다. 이번엔 금속 가공의 마지막 단계인 아변입니다. 아변은 가열한 스테인리스를 아변기에 넣어 평평한 판 모양이나 막대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스테인리스가 다음 가공에 편리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작업자가 뜨겁고 무거운 철판을 일일이 밀어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가 나와야 될 제품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치수만큼 계속 측정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변기를 한번 거치면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정확한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문에 따라 항상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아변 작업을 하는 내내 사이즈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무겁고 뜨거운 판을 일일이 밀어야 하는 육체적인 노동뿐만이 아니라 사이즈를 재는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의 아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스테인리스 판이 완성됐습니다. 2차 스테인리스 가공하는 데로 가서 시스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다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방용품 매장. 각종 냄비부터 주전자, 보온병까지 스테인리스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주방용품인데요. 제품 군도 아무래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녹도 잘 실지 않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테인리스 주방용품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